이렇게 심각한 처음 봤어요. 이게 서울 수도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출연이시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저자이고 더 투자 부동산 연구소 사정하러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실 분들 계시잖아요. 네. 처음으로 부동산 입문하게 된 게 1999년이었어요. 아, 99년? 네. IMF 끝나고. IMF 끝나고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사면서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작년에 20년이었습니다. 직장인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직장인에서. 지금은 이제 전업으로? 네, 지금은 전업으로. 작년에 책이 나왔잖아요. 20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에요. 제 책이. 아, 그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 뜻깊으시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산 집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 우상향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그렇죠. 그 아파트가 지금 4배가 올라져 있고. 아, 4배요? 네. 99년부터? 네. 지역이 그 어딘지 여쭤봐도 됩니까? 대구죠. 아... 지하철 2호선 로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98년, 99년. 그렇죠. 그때가 미분양이 엄청 많았고 건설사가 부도나고 이랬었어요. 네, 막 펑펑 쓰러지고 네, 잘 나가던 건설사들 막 다 부도나고. 하루에 분양을 하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건설사에서 이자를 환급도 해줬어요. 공기를 못 마셨어.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미분양을 샀는데 2년 뒤에 완전히 바뀌었죠, 시장이. 그리고 배가 올랐으니까 그때부터 공부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파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서울 수도권 네.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장을 이해하려면은 시장의 구조를 좀 아는 게 되게 좋거든요. 구조요? 구조를 알면 왜 이렇게 됐는지 네.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서울이 원래 최근에 이제 공급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 반대로 움직인 거 아세요? 공급량이 적을 때 하락하고 공급량이 많을 때 상승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듣죠. 이게 또 새로운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요. 도시 구조? 네. 서울 수도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내렸잖아요. 2014년 가을까지 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공급량이 지금 2014년부터 20년 공급량보다 적어요. 적을 때 내리고 많을 때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도시의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서울에 워낙 큰 도시잖아요. 2,500만이 사는 도시잖아요. 이분들이 공급 부족을 느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해 드리는데 네. 큰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 위에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근데 이 호수가 수도권 너무 크다 보니까 저 끝이 안 보여요. 배를 타신 분이나 여기서 수영을 하신 분이 또 있을 거고요. 물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물이 줄어도 호수가 너무 크니까 못 느끼죠. 근데 이 호수를 채우려면은 비가 계속 와야 되잖아요. 네. 자, 이 물이 공급이라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물이 줄겠죠, 호수에. 쭉 줄면은, 근데 이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잖아요? 못 느껴요. 공급이 줄는다는 걸. 근데 이 물이 바닷가에 오잖아요? 그때 바닷가에 오면은 배가 땅에 대겠죠. 물이 없으니까 농사 못 짓겠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때부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크니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거의 지금 바닥이니까. 바닥이니까 호수가 크다 보니까 물이 차는데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급을 부족을 느낄 때는 공급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공급을 해도 공급을 부족하면 느낍니다. 언제까지요? 물이 다 찰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 차야 되냐? 2025년까지 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 신문이나 우리 언론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죠. 네. 근데 얼마나 부족하다는 이야기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죠?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공급해야 되냐면은 280만 원 공급해야 돼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수도권이요? 네. 그렇게 공급됐을 때 물이 차오르고요. 그 물이 차오르면서 원활하게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게 서울의 공급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여요.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작은 도시들 있죠. 작은 도시는 그릇이 작잖아요. 그 물을 부으면 어떡하죠? 금방 차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방 느끼는 거예요. 공급 많다는 것도 적다는 것을. 그런 시장이 빨리 상승하고 빨리 하락합니다. 지방은요. 공급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같은 공급도.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을 하고 대구 같은 거 2017년, 18년 하락했고요. 아니 16년, 17년. 부산도 18년, 19년 하락했어요. 울산도 하락했고요. 짧게 하락합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가요. 우리가 공급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 수요 공급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공급의 도시의 특성에 맞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도시 구조에서 맞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강남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강남이 지금 자가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강남이요? 강남은 네. 잘 모르겠네요. 38.6%. 62%는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임대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되게 높네요. 임차인들이 임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되게 높게 있죠. 근데 이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일수록 자가 보유율은 되게 낮습니다. 집값이 높아서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모든 도시에 경제활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도시들은 자가 보유율이 되게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뉴욕도 그렇고요. 런던도 그렇습니다. 자가 보유율 25%, 3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제활동이 높다는 그 자체는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 똑같겠죠. 전세 가율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아시죠?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네. 그것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거주 가치가 전세 가격이잖아요. 네. 매매 가격이 미래 가치고. 네. 전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지금 강남이잖아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도 강남이죠. 그래서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골로 가보세요. 우리 시골로 가고 인구가 작은 도시는 어떨까요? 거의 이게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 왜 그러냐. 시골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동할 일이 있나요? 많지 않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 땅 옆에 집을 짓고 평생 살면 되죠. 이동할 일 없습니다. 경제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가 돼요. 근데 광역시 오면 60%고 서울 오면 4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부터 해서 경기도까지 약간 특성이 달라요. 강남은 약간 투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뉴욕 집값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그래프가 거의 똑같습니다. 투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국의 투자화죠. 네, 전국에서. 그래서 이게 강남을 우리가 공급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공급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공급도 영향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투자화돼 있잖아요. 투자 수익률을 낮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은 맞아요. 세금. 방법은 틀렸어. 세금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 수익률을 낮추려면 전세 가율을 벌어지게 하면 되겠죠. 네. 레버리지를 못 쓰게 해야 되죠. 못하게. 크게 벌리면 되죠. 그러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공급을 넣어서 전세가 떨어뜨리면 되죠. 근데 공급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땅이 없죠. 땅이 없죠. 네. 재건축 못하게 하잖아요. 안 됩니다. 방법은요. 매매가 올라야 되죠. 강남은 매매가가 올라가 시장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올라야 돼요. 이 전세가율이 35%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될까? 네, 그 정도까지 시장이 정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가 다 빠지죠. 투자 수익이 60% 빠져요. 그럼 실거주 한 10% 남죠. 네. 가격이 오르면은 자기 자산보다 너무 크게 되면 못 들어오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요. 포기합니다. 죽어요. 그렇게 시장이 정지하는 겁니다. 그럼 그 35%는 어떤 기준에서 35%가 나온 건가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35%. 지금까지 통계. 네, 통계. 통계에. 얼추 그 정도. 과거 통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잡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하고요.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리? 네. 둘 다, 수익률이 떨어지죠.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값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상승장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은 아마 큰 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되게 길게 상승장이 왔는데 네, 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은 이제 좀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은 결과예요. 결과를 보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가 되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2008년부터 금리가 떨어져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올려 때리죠. 맞습니다. 오케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건 결과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 그러면은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가 묻고 싶어요. 앞으로 금리를 예측 못하죠. 네, 그거는 그건 결과로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금리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가격이기 때문에 결과인 가격으로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의 범위가 있잖아요. 수요 공급 가격인데 수요는 자유롭게 움직이죠. 전국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가격도 결과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유일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공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급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 많이 하고 가장 많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서울은 어떻게 되냐면 공급을 집어넣으면요, 그 공급이 들어가서 하락이 되면 경기도부터 하락해요. 그렇죠. 바깥에. 네. 밖으로 나갈수록 우리가 공급 영향 많이 받고요. 들어올수록 금융의 영향 많이 받습니다. 금융. 네. 유동성. 유동성. 금리. 금리 이런 것들. 근데 이걸 크게 하게 되면 지방으로 갈수록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서울로 올수록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유동성 시장이고 금융 힘이 어마어마 강한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 공급도 없어요.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두 개 중에 한 개를 잡고 싶으면은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쪽 면에는 금리를 올리고 이쪽에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두 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정부는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매매가 상승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우리 매매 얘기만 좀 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매매가 상승 끝나지 않고요. 전세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이게 월세까지 가요. 아, 월세까지요? 네, 월세까지 갑니다. 엊그저께인가 지난주에 아무튼 월세가 가장 높은 폭으로 지금 올랐다는 1%인가?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부동산, 이 서울시장은 매매가가 안정되면 그다음부터 바로 월세, 전세가 올랐거든요. 이번에는 월세가 올라요. 매매시장 25년 끝나도 네. 그다음부터 월세가 남았어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번 시장은요. 구조적으로 월세까지 미치는 게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전세가, 여러분, 서울 수도권은 이 아파트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파트 공급량이 적습니다. 어거지로 돌아간 거예요. 매매가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87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전세가 내린 적은 세 번밖에 없어요. 세 차례. 세 차례. 연도로 하면 다섯 번. 5년도 IMF. 네. 97년, 98년. 2004년, 2004년 카드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요 다섯 차례면 내리고요. 전세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매매가가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전세가가 올라요. 그럼 이번에는 전세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월세가 오릅니다. 매매가가 멈춰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군요. 네, 월세가 시작이에요. 시작이군요. 월세가 시작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물이 찼다 했잖아요, 물. 네. 호수에. 네. 그 물이 지금 전세가 다 빠지고요. 월세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세금을 많이 부과했죠, 정부에서. 그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월세 올라요.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나는 물건들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시장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매매가가 멈추는 순간에 신규로 공급 분양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안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존에 있는 전세 월세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가 올라가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 수도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월세가 지금 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좀? 네.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봤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정부의 710 대책이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공급 시스템을 붕괴시켰어요. 조금만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710에 대해 710과 이 공급 시스템을 왜 붕괴시킨 건지. 710은 수익 자체가 우리가 거의 못 내게 돼 있잖아요. 수익 자체가 없다는 거는 물건이 없다는 거와 똑같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여기 물건이 많지만은 수익 없는 물건이 있나요? 나오는 물건이 있나요? 세상에. 공짜 물건 없죠. 네. 그러니까 물건 안 나오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것도 먼저 붕괴되고, 근데 이 가격이 멈추면 외부에 있는 공급도 붕괴되죠. 안 사니까. 네. 지금은 괜찮아요. 매매가가 오르니까. 그다음 공급을 합니다. 매매가가 멈추는 순간부터 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전세가가 이 난리인데. 네. 전세 난민 이런 얘기, 뭐 부총리도 지금 못 구해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좀 이게 더 심해질까요? 이게 지금 이미 시작되긴 했는데. 네. 뒤로 갈수록 더 심하죠. 공급으로 안 풀면. 뒤로 갈수록. 정부는 저는 100개로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두 손 두 발 잡는다. 정부가? 네. 시장이?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 부분을 제외하고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라고. 더 큰 수익을 준다. 뒤에는. 정부가 100개로 될 겁니다. 아, 그럼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서울이 그날이면 당연히 수도권도 날리겠네요. 경기권도. 똑같아요. 퍼져나가니까. 묶여있으니까 똑같아요. 한 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차만 있다 보니 똑같아요.